있지. 그렇지. 좋았어. 시작해 볼까? 2013년 6월 19일 지민이야. 뒤에 첫 로그. 아, 처음부터 합니다. 어서. 예. 왔어. 어때? 동감되게 우리가 첫 로그인데 나와 로그를 찍게 된 소감이라. 일단 나의 동갑 지민이와 나의 절친한 지민이와 이렇게 첫 로그를 하니까 일단 좀 설레네. 설레? 너랑 첫 로그 연습 영상 시절이 좀 떠오르네. 너랑 언제 근데... 연습했어? 아 그런가? 너랑 한 번도 연습한 적 없어. 아 너 아니었죠? 로그를 또 왜 연습하고 그래? 그래? 난 연습했거든. 나 혼자서 그때 난 로그 못 찍었어. 나 로그 못 찍을 때 난 저 그냥 혼자 작업실 와서 아 2013년 4월 13일 태영이의 로그 막 이렇게 찍었거든. 그랬구나. 아 그래 오늘 그랬고 오늘 화보를 찍었는데 첫 화보였지? 첫 화보였는데 어땠어? 일단 나는 좀 긴장되고 떨렸어. 일단 무대보다 좀 많이 떨렸는데. 아, 무대보다 떨리지 못했어? 무대는 안 떨렸어. 오. 어떤 포즈를 해야 우리 팬들이 나한테 뿅 갈까?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. 안 나오더라고. 안 나오지. 팬들 생각하고 있는데. 다음 촬영 때 내가 한 개 생각해둔 포즈가 아닌데. 보이죠?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? 벌써 공개해도 돼? 손 동작만 됐고. 나는 오늘 첫 화보였는데 되게 뭐 긴장되진 않고 설렘설렘했어. 첫 화보니까 근데 화보 집에서 이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나는지 직접 봐야지 알 것 같아. 너 잘하더라. 너 아까 포즈 그거 포즈 이렇게 그래서 음악의 필을 느껴내면서 이렇게. 그래서 기자님이 하지 말라고. 그거 하지 말라고. 그거 하지 말라고. 왜 자꾸 그거 하냐고. 그러니까 왜 그것만 하냐고. 그러더라고. 그래. 그럴 수도 있지 뭐. 그래서 첫 화보 촬영. 재밌었던 것 같아. 나도 재밌었어. 다음에는 그래. 우리 좀 더 잘해야지. 멋있게 찍어야지. 우리 두 명이서 한번 촬영해야지. 우리 그때 트위터 올린 그런 사진처럼. 한번.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. 알았어, 우리 다음에 재밌게 찍자고. 난 그 단체 찍었던 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 같아.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이쁘고 진짜 멋있었어 그거. 팬들 지금 궁금하겠지? 나중에 봐라고. 어쨌든 오늘 첫 촬영이었는데 굉장히 다 같이 찍고 설레면서 찍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다. 나도 정말 내 친구 B도 재밌었다고 하니까 지민이랑 정말 이렇게 첫 화보를 같이 찍으니까 나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다. 그래 믿을게. 거짓말 아니라고 믿을게.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이야. 엄마. 오케이 그러면 우리 둘이 찍은 거 이렇게 길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. 이만 끝내자고. 알았어. 2013년 6월 19일 지민이와 V의 로고 끝!